안녕하세요. 주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권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8일 물을 파는 회사인 농부산천이 홍콩 증시에 입성하여 시가총액이 약 62조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우리의 SK하이닉스의 56조 7천억 원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물을 팔길래 이런 수치가 나올까요? 먼저 농부산천을 창업한 중산산 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954년 항저우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 부모님이 숙청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였고 나중에는 기자 생활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모은 그는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1993년 건강보조제를 만드는 회사를 차려 꽤나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돈으로 1996년 농부산천이라는 생수를 생산해내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의 인생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 값싼 물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런 값싼 물을 만들려면 값싼 증류수를 생산하여 팔아야 하지만 중회장은 달랐습니다. 질이 낮은 증류수로 물을 만들지 않고 천연수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중국의 경제가 점점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질 좋은 물인 농부산천의 물을 찾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지금도 1원짜리 물이 대부분인데 농부와 일부 브랜드는 가격이 2원입니다. 하나로는 340원이죠. 중국에선 그래도 높은 편인데요. 언제부터 2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2011년도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에도 가격은 2원이었습니다. TMI로 저도 중국에서 많은 종류의 물을 사 먹어봤지만 확실히 1원짜리 물에서는 수돗물 맛과 소독약을 풀어둔 듯한 향이 느껴져 농품물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추후에 중국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부산천은 중국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알려진 저장성 항저우 첸다우의 국가보호수원지의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광고할 때 이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만들지 않는다. 대자연을 운반할 뿐이다. 농부산천은 고급 생수를 취급하기 때문에 설비와 유통비용이 증류수 업체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나 중회장은 천연수를 포기하지 않고 유통망 확보와 고급 자동화 설비 투자에 주력하였고 꾸준한 투자로 현재 중국 전역 10개의 깨끗한 수원지, 137개의 첨단 자동화 생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급 천연수를 1시간당 8만 1000병씩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는 물로 성공함으로써 2003년엔 과즙 음료, 2004년엔 기능 음료 등 각종 음료 사업으로 확장하였고 이도 고급화로 나가 무설탕, 저당분 웰빙 음료수라는 타이틀을 걸고 홍보하였습니다. 예전 광고 모델 중에서 눈에 띄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룹이자 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빅뱅을 모델로 하였으며 2020년인 올해는 지드래곤을 다시 광고 모델로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농부의 작년 매출은 240억 위안, 하나로 무려 4조 원이 넘으며 영업이익이 133억 위안, 순이익은 50억 위안입니다. 생수 판매율은 60%로 2원짜리 생수를 팔면 1.2위안의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그렇게 농부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생수 시장에서 8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 생수 시장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현재 중국에서 몇 번째로 부자일까요? 중국 부자 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중국 부호 순위에서 1위는 알리바바의 마윈이 4천억 위안, 2위는 텐센트의 마화텅 3,900억 위안, 3위는 농부산천의 중산산 3,600억 위안. 아마 많은 분들이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아실 텐데 농부는 꽤 생소한 브랜드일 겁니다. 물과 음료수를 팔아 1, 2위 기업과 거의 동등한 재산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더욱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라 나중에는 순위가 또 어떻게 변동할지는 모르겠네요. 오늘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부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중화권 이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